안녕하세요. 강서로 우아입니다. 오늘 제43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발산역에 그림 전시회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함께 볼까요? 그림들이 너무너무 다채롭고 예뻐서 계속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열림일터라고 들어보셨나요? 열림일터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입니다. 미술작가의 그림을 활용하여 이렇게 에코백이나 손수건 또는 머그컵, 문구류 등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지 않나요? 강서구에서는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고 해요. 다양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세상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